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확산하는 삶을 삽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좀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강단을 놓치신 분들은 굉장히 끔찍한 소리로 들릴 거고요. 또 주일 강단을 확실히 붙잡으신 분들은 나도요 나도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께서는 한 주간 또 미국 LA에서 알리우 총장 특강을 하셨고 LA 노회 재직 세미나 인도 후에 현지 목회자 또 중직자 팀 사역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또 일정 오력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머리털 계산법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귀한 원단의 말씀을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내일 모레면 9월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예, 이제 하반기가 또 새롭게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남은 기간 계속해서 원단 말씀과 또 매주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반기에 더욱 풍성한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나라는 성전을 또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예원교회 또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나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머리털 계산법 어떠셨습니까? 좀 특이한 제목이긴 한데 설마 뭐 탈모 관련 뭐 광고 멘트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우리가 머리털을 센다라는 것 자체는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루에 몇 개가 다시 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0.2mm에서 3mm씩은 뭐 자라난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 자, 이것은 비단 우리의 단순한 육신의 머리털을 센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넘어서 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절대 간섭과 절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대일로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간섭 가운데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내용은 향후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더욱 이제 가해질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미리 믿음을 또 갖출 수 있도록 더 굳건하게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계산과 또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 150, 100, 20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또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 그런 말미암아 사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방식과 또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계산법을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바꾸는 오늘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예틀 계산법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바로 소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은 원어적인 의미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겠죠. 그리고 누룩은 아시다시피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효소입니다. 천국 비유에 있어서 누룩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측면으로 그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식의 누룩처럼 그들의 신앙과 삶에 퍼져 있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굉장히 발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경건한 모델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전국에 6,000명 정도의 형제단을 이루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율법을 613개의 이 세부사항으로 쪼개서 철저하게 지켰고 스스로를 흠없는 자다라고 이끌을 정도로 자기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또한 누구냐? 바로 이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로 율법 전문 학자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정작 정말 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무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해치란 무덤과 같은 위선자들이고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언행에 일치되지 않은 절음발이고 사실은 지식에 많은 열쇠는 갖고 있지만 정작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자 바로 영적 장애인과 같았습니다. 지체의식, 은혜의식, 감사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누구보다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오늘 2, 3절에 나와 있지만 감추인 것, 숨긴 것, 어두운 데, 골방 이 말들은 공통점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로 은밀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숨겨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러나고 알려지고 광명하고 지붕 위로 전파되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외식을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외식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자신과 또 타인과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지만 사실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에게 작은 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만큼 구제하고 우리는 이만큼 금식한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너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외식의 뿌리,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인정받고 칭찬받을까, 그러다 보니 나를 평가하는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바로 사람에게 그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대의 대상으로, 또 제거해야 될 갈등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고, 기도할 때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할 때도 오히려 보란듯이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따라서 그들이 가진 의는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린 형식적인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드린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이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참 철저한 교만과 위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한 이런 교만과 위선,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철저히 사단의 바로 계산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나와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다. 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머리로 굴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오늘 오전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일시적이지만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4절 5절 말씀에 걸쳐서 왜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부분을 함께 말씀하셨을까? 즉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칭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지만 단순히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몸만 죽이고 그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열두 제자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비교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코람데오 신앙이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더욱 노출돼서 그것을 더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 창조 원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인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인간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었노라. 그가 수많은 대적자들과 박해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정말 기도자로 서시는 여러분의 이 골방에 나의 골방의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철저히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기준한 계산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를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본능처럼 이 부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강단 말씀도 붙잡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나 중심, 자기 중심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언제 갈등을 하냐, 언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느냐 감안해 보면 사실은 내 중심, 이 부분이 만족되지 않을 때, 물질 부분 내가 손해볼 일이 있을 때, 정말 성공 중심에 있어서 뭐가 되지 않을 때 사실 우리가 이때 갈등을 하고 이때 사실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크게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바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분들 거기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 만났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겠노라고. 내가 볼 때는 지옥, 예수를 믿는 당신이 더 불쌍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그런데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가. 실족한 영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많이 만나지만 현장에 사실은 이런 실족자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세 부류가 누구면 교회를, 세 번째 부류는 교회를 나름대로 잘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는 사실은 50보 100보인 거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이러한 자료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 깊이가 있고 그리스도라는 통일성 안에 많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한번 믿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다양하게 이분들의 영적 상태에 맞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다는 성경 구절들을 사실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들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가 말로 설득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맞는 접촉점을 찾고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들려지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상대를 좀 두렵고 또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160인데 그런 심리를 느낄 때는 사실 180kg 가진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산지의 거인 족속들을 만나죠.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지만 이 안악산지를 찾았던 갈렙의 고백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메뚜기 콤플렉스는 결국은 뭐를 본 거냐, 거인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순간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까지 왔는지를 사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 메뚜기 콤플렉스가 뭐냐, 결국은 잘못된 계산법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힘으로 대결을 해보려고 하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메뚜기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순간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 렘넌트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렘넌트라고 해서 우리를 조금 더
취업을 하는데 점수 더 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있죠. 현실과 이상 앞에 언약 붙잡고 갔지만 거기서 많이 괴리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역부족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불신자들은 잔머리라도 굴리고 인본주의라도 쓰는데 우리 일단 우리는 말씀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조금 더 앞선 것 같고 그들이 정말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를 쓸 때는 뭔가 똑똑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앞선 것 같지만 무너지는 발베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그런 세속적인 계산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붙잡고 있지만 말씀 앞에 불신앙이라는 틀이 바뀌어지지 않은 한 예수는 믿고 있지만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세상의 원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오병이어 같은 능력 절대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관계로 힘들었을 때 사실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거의 한 1년 동안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피하고 싶고 만나면 스트레스 주고 나에게 좀 상처를 줬고 이런 사람 만나면 사실 잘 안 만나고 싶거든요. 야, 좀 안 붙었으면 좋겠다. 오늘 좀 가다가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잘 만납니다 여러분. 예. 어쩌다가 한번 만날까요? 내가 야 오늘 만나면 어떡하지? 두 번 세 번 만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아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더 올무에 걸리는구나. 야 욥의 고민처럼 야 내 자식들 이거 망하면 어떡하니? 내 자식들 문제 오면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할 거냐? 하다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것이 그대로 올무가 되어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해집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써서 여러분께 정면으로 무한도전하시고 정면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믿음의 승부사로 지금까지도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의 롤 모델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힘 빠지지 않습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더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313개의 조항을 316개의 조항을 그렇게 끊임없이 지키던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계산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엉망장자의 돈을 우리가 끌어다 쓴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거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철로역정을 주일날 이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을 때 한 천여 명의 성도님들이 그 영화를 보셨거든요. 저도 2층에서 그 영화를 보는데 애니메이션 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 기독도가 가는 데 있어서 이 죄의 짐이 딱 벗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들을 막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극장에서 이랬으면 절대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야 교회에서 이러니까 공감을 하셨다라는 거죠. 같이 그 죄의 짐을 같이 지고 막 그 무거운 걸 느끼시다가 그게 딱 벗겨지니까 같이 막 이 자유해방을 느끼시니까 성도님들이 막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존 번연이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 빼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더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이 품삯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똑같은 품삯이 주어집니다. 이건 뭐냐? 일찍 예수를 믿었건 늦게 정말 운명하기 직전 예수를 믿었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 나 같은 일꾼을 쓸까? 안 쓸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연약함이 있고 하자마는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쓰실까?
밥은 많이 먹고 힘은 못 쓰는 일꾼 절대 안 쓸 것 같거든요. 은혜의식이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어도 진행하실 세계의 복음화에 우리를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게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생업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돌아보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보다는 더 불확실한 불투명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수십 일 동안 고기를 그럼 먹이겠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았었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세상 기준으로는 꿈꿀 수도 없고 불가능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의 계산법을 내려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기준한 하나님의 계산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메뚜기 계산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을 근거한 예틀, 바리새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복음의 체질로 기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머리털 계산법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참새의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뭐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운행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정작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세밀한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참새의 비유는 뭐냐? 굉장히 하찮은 미물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관심, 절대 간섭, 절대 보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가치죠. 한 아사리온의 가치가 하루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 그러니까 한 1,500원 정도.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별볼이 없고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는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지 모릅니다. 자,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가치가 진짜 나의 가치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짜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때로는 가족도 상처 줄 수 있고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간섭, 절대 보호하심 속에 어떤 강한 자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참새뿐만 아니라 까마귀 또 다른 새가 나오면서 유대인들에게서도 까마귀는 굉장히 부정한 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이 시대에 한 시대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어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참새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간섭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면 사도 바울은 핍박받지 말아야 되고 초대교회도 핍박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 다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좋던 싫던 형통이든 불통이든 어떤 일들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간섭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바로 위험과 기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위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 갱년기를 얘기하는데 갱년기의 갱자가 여러분 갱신할 때 갱이라 그러네요. 저 그거 몰랐습니다. 사람들 막 열불 나서 문 열고 막 수술까지 그 증상에 고통당하는데 그게 갱신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어떤 일이든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참새 비유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작은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작은 선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냉수와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은 복음화 때문에 눈물 부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본당 때문에 2, 3, 7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사천 말씀 운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핍박받는 거 모든 것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의 어떤 표현, 용법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내가 그 문제와 사건을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조차도 크고 작은 경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의 발판으로 사용하신 걸 볼 때 정말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때는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왜 하필 하나님이 이런 문제와 사건 앞에 직면하게 했을까?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머리카락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질서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 가운데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또 돌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털을 감히 셀 수도 없지만 뭐 10만 개에 가까운 머리수를 우린 셀 수도 없죠. 세다가 또 빠지고 세다가 또 날 건데 결국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야, 이 머리털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머리털을 넘어서
이 머리털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명예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머리카락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육체적인 어떤 힘과 또 명예의 상징이고 또 존귀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채를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잡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속담이죠. 그래서 한 예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타국을 정복할 때 그 나라 왕의 머리채를 딱 잡는 행위를 했대요. 왕의 머리채를 잡으면 그것이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이 시대 하나의 존귀한 자로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머리털을 자른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나시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나시린의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데 만약 자르게 되면 부정을 타고 영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뭐 갑자기 머리를 싹둑 자른다거나 뭐 대모를 할 때 막 머리 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막 이 불교 같은 경우도 출가할 때 어떤 이 세속과의 연을 끊겠다는 의미로 머리를 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존심, 바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으로, 예수 안에 새로운 자존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머리털의 의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는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바로 절대 헌신의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세지말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가 정말 우리의 절대 가치를 의미한다면 이 머리털 계산법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보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두 가지 교만에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머리털을 내가 세겠다. 결국은 내 인생, 내 방법대로 내가 계산해서 내가 잔머리 굴려서 내 인생 한번 돌려보겠다. 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잘못 세신 건 아닐까?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 불신앙이 살짝 들어올 때, 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자가 성령의 눈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각 사람의 머리털을 세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현미경 사역처럼, 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의 기본이 되는 이 네 가지 연산, 예,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가감승제라는 한자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자 그대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제하여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가감승제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영적인 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바로 본당 헌당과 사천 말씀 운동, 그리고 237 나라 복음화에 먼저 우선순위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원리를 통하여서 절대 우리의 개미 군단들은 할 수 없는, 절대 계산이 나오지 않은 본당 헌당,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덜어낼수록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세상 방식은 주면은 비게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가부, 마지막 남은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덧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곱하기로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씨 하나를 심으면 사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과 속에 씨와 씨 속에 사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 속에 씨가 여섯 개인 것 같지만 씨 속에 사과는 또 무한대입니다. 자, 우리가 씨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듯이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 바로 말씀 따라갈 때 따라오는 곱하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나눌 때 무한대의 복이 임합니다. 어떤 수에 우리가 0을 곱하면 그 결과는 계속 0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떤 수에 무슨 수인지 거기에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로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늘 제로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무한대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정말 무한대의 풍성한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틀 계산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급하심을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전도자로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잡고 우리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예틀의 계산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11장에 바리새적인 예틀 계산법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머리털 계산법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영적인 존재성을 붙잡고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의 절대 보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칭 연산을 가감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중보기도 하실 때 질병 치유를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